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여러 가지 통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LTE나 뭐 5G 같은 경우는 레인지도 당연히 사실상 무한대고 데이터 레이트도 굉장히 큽니다만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이제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레인지를 좀 크게 잡으면서 데이터 레이트는 근데 대신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뭐 온도 센서나 뭐 습도 센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세로 축을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면은 여기 뭐 1GBps다. 뭐 이렇게 좀 적당히 잡아 주고요. 뭐 1m 레인지를 뭐 예를 들어 10km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아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인지가 작은 것들은 데이터 레이트가 크고 레인지가 큰 것들은 당연히 뭐 레인지가 그러니까 커지려면 디스턴스가 커지려면은 전파가 약해지니까 데이터 레이트를 키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은 이렇게 그 레인지가 작아지면은 하이 데이터 레이트가 되고 로우 데이터 레이트의 경우에 레인지가 켜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인 서비스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또는 뭐 챌린지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무선 통신이 어려운 이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유선 통신에 비해서 무선 통신이 어떤 특징을 갖냐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대답을 해야 될 단어가 사실은 이 fading입니다. fading. 그러니까 fading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채널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파수 축에 따라서. 근데 유선 채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좋은 채널이 됐다가 나쁜 채널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 예. 그래서 채널이 랜덤하다. 예. 그게 그 무선 통신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선 통신의 특징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페어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 통신이 무선 통신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특성이다. 인터페어런스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쉐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페어런스가 중요한 건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파 스펙트럼은 당연히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멀티 유저 Interference라고 하는 다중 사용자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줄여서 MUI라고 하는데 그래서 MUI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리미테이션이 일단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기지국은 뭐 건물 옥상에 있으니까 그거야 플러그 꽂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려면은 역시 전원이 배터리로 동작을 하니까 뭐 자주 충전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하이 파워로 쏴주는 게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저 모빌리티 그것도. 이건 사실은 그 유저 모빌리티는 사실은 페이딩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돌아다니니까 채널이 계속 바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프리퀀트한 자주자주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해줘야 된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채널이 바뀌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채널이 바뀌겠죠. 채널 에스티메이션,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required. 그래서 이 wireless 채널 모델 한번 살펴보면 wireless 채널 모델을 살펴보면 크가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패스 로스가 있고요. 하나가 페이딩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딩은, 그러니까 패스 로스는 이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해요. 디터미니스틱하고 페이딩은 당연히 이제 랜덤하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페이딩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롱텀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고 예, 또 하나가 숏텀 페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롱텀 페이딩 대신에 large scale fading이라는 말도 좋아요. 네. large scale fading. 네. 그다음에 short term fading 대신에 이건 small scale이겠죠, 당연히. 네. small scale fading. 그리고 다른 말로 small scale fading, short term fading 대신에 그냥 multi-pass fading이라고도 합니다. multi-pass fading.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large scale fading도 다른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shadowing이라고 합니다. 어디다 적어야 되네. shadowing. 예,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long term fading이라고 해도 좋고 shadowing이라도 해도 좋고 예, large scale fading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short term fading 그 다음에 small scale fading 그 다음에 multi-pass fading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 그래서 패스 로스는 뭐 뭔지 뭐 금방 아시겠죠. 패스 로스라는 건 이제 거리에 따라서 감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패스 로스는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유저가 이렇게 있을 때 모바일 스테이션이 여기 있고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전파의 세기가 그러니까 received signal의 strength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또는 뭐 received signal power가 약해진다 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진공 상태고 바닥이 없으면 당연히 D 제곱분의 1로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Received Power를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PRX라고 쓰면은 P의 RX가 Received Power가 우리가 D-C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진공 상태고 뭐 중간에 아니면 공기만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바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전자파가 이렇게 도착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튀겨서 이렇게 도착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밖에도 뭐 여기 주변에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 튀겨서 올 수도 있고 그죠? 예, 주변 뭐 사람을 튀겨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바닥을 튀겨서 오고 이런 것들은 그 상쇄 간섭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D의 제곱에, 그러니까 패스로스를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D의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D의 4제곱분의 1로 떨어지든지 심할 경우에는 D의 도심 지역에서 5제곱으로 그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에 대한 모델들은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패스 로스는 그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요거를 4, 5 뭐 이런 거 요거 2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네, pass loss exponent라고 하겠죠. pass loss exponen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정에 따라서 알아냅니다.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면 이 received power의 수신단의 그 수신 파워는 거리에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됐건 디터미니스틱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멀리 있으면 당연히 파워가 작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패스로스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당연히 디터미니스틱한 팩터가 되고 근데 주의를 하실 게 이게 가끔 그 뭐 측정 결과 같은 거 이제 테이블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 뒤에 뭐 마이너스 1.5승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파워 덴시티가 그 겉면적을 공의 겉면적을 이렇게 커버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곱분의 1로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2보다 작으면 뭔가 이제 오타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 요게 되는 거는 이제 뭐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브가이드 이펙트 때문에 웨이브가이드가 뭔지는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웨이브를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웨이브가 이렇게 해서 여기 탕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웨이브가이드 안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2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패스로 익스포넌트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지붕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웨이브가이드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신호가 멀리까지 도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도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를 인도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어 환경에서 패스로스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를 알아내는 게 목표겠죠. 인도어 환경에서 패스로스를 측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패스로스 익스포넌트를 알아내려고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게 2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fading 중에 long-term fading이 있고 이제 short-term fading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알아둬야 될 용어가 그래서 여기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노드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노드 B가 있고 여기 user equipment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는 요 패스 이렇게 바로 그냥 direct하게 보이는 패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LOS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LOS는 뭐의 약자냐면 Line of Sight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라인, 시야선. 네. 어쨌든 Line of Sight. 그래서 요거를 LOS 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OS 패스가 있는 환경이 있고 LOS 패스가 없는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전화를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LOS 패스가 없죠?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뭐 LOS 패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OS 패스가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뭡니까? 예, 아웃도어죠. 그렇죠? 환경이. 예. 실외로 나갔을 때 이게 LOS가 있는 거지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실내에서는 LOS 패스가 없죠. 자, 그런데 무선 통신의 특징이 뭡니까? 예, 멀티패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OS 패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 바닥을 튀겨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옆에 사람을 튀겨서 아니면 옆에 자동차를 튀겨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개의 멀티패스 신호들이 결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패스들에 의한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렇게 멀티패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웨이브인데 뭐 이런 웨이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웨이브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Constructive interference 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Destructive interference 그래서 어쨌든 웨이브들이 결합되는 거니까 이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멀티패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결합돼서 어쨌든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호가 즉
그 received power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멀티패스 페이딩이라고 한다. 이게 숏텀 페이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때도 배웠고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그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피사 사탑에서 뭐 공 떨어뜨리기 뭐 이런 것도 유명한 실험이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 아마 그 요런 실험 이거 더블 슬릿 실험을 들어봤을 거예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굉장히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죠. 여기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빛을 이렇게 비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경로 차이가 없으면 여기는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여기 뭐 어둡고 다크. 그래서 그 다크한 이유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가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가 있는데 경로 차가 여기서 path difference가 뭐 2분의 람다 차이가 나면은 2분의 람다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다른 패스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더하면 없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쇄 간섭이라고 하죠, 그죠? 네, destructive interference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브라이트 했다가 다크 했다가 브라이트 했다가 다크 했다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간의 그 디스턴스가 뭐가 되냐면 이게 2분의 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파장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무선통신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 상황에서 이렇게 스캐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캐터링이 돼서 여기 이제 멀티패스들이 이렇게 결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각각의 멀티패스들이 상쇄 간섭을 일으킬지 보강 간섭을 일으킬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동을 했다라고 쳐봐요. 얼마만큼 2분의 람다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렇죠? 이동하면은 결국은 얘가 겪던 페이딩이 더 이상 여기서 그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즉 인디펜던트한 페이딩을 겪게 되는 거죠. 2분의 람다만 이동하더라도.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옆으로 이동해 버리면 그때 상쇄 간섭을 일으킬지 보강 간섭을 일으킬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면은 채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죠. 그죠? 2GHz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F가 2GHz니까 C는 F람다 이렇게 해보면은 C는 여기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이었고 요거 뭐 2 곱하기 10의 9승 예. 2기가 이렇게 해보면 람다가 15cm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2분의 람다면은 7.5cm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들고 7.5cm만 이동하더라도 채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거 깍두기처럼 어떤 큐브를 만들어 가지고 7.5cm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7.5cm인 정육면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육면체로 이렇게 공간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예, 그렇게 돼서 그 7.5cm 그 블럭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블럭 안에서는 7.5cm 블럭 안에서는 비슷한 페이딩을 겪는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채널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옆에 공기로 여러분들이 옆에 공기 깍두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채널은 여기 이 초록색 채널은 좀 전에 이 파란색 채널하고 페이딩 값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기 깍두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통신이 잘 됐다가 여기 초록색 여기 깍두기로 이동하는 순간 여러분들 휴대폰이 이동하는 순간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면 뭐 7.5cm만 이동하면은 뭐 이거는 뭐 상쇄냐?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그 스캐터러나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러니까 이런 그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옆에 컴퓨터나 뭐 여러분들 모니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거기서 다 반사파가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람다만큼 지나면
여기서의 페이딩과 이 옆에 두 개의 그 큐브 사이의 페이딩이 인디펜던트해진다라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들 움직여도. 근데 지금은 뭐 그나마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프리퀀시가 5G에서 3.5GHz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3.5GHz 이건 뭐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대략 3기가라고 합시다. 3기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가 더 작아지죠. 네, 람다가 10cm. 그리고 2분의 람다면은 5cm죠. 그렇죠? 그러니까 5G 쓰는 분들은 사실은 5cm만 옆으로 가도 이게 상쇄 간섭이 됐다가 보강 간섭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가. 이것을 이제 숏텀 페이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자체가 반파장이에요. 반파장. 그렇죠? 그러니까 숏텀 페이딩은 적어야 되겠는데, 숏텀 페이딩은 숏텀 페이딩은 changes over 2분의 람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면은 롱텀 페이딩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숏텀 페이딩 이 다른 이름이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는 건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스몰 스케일이라는 건 여기서 그냥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케일이라는 게 스케일이라는 게 이게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채널 상황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선 통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유선 통신에서 그 유선 길이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일 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롱텀 페이딩. 그 롱텀 페이딩은 뭐냐면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거냐면 이건 지형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형이 영어로 뭡니까? 터레인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롱텀 페이딩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기지국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그 어떤 뭐 도심 지역에서 여기 이제 이 반지름을 뒤로 이제 고정되게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그 received power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RX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랬더니 결국 실험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됐다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 D를 고정시켰잖아요. 디스턴스를 고정시켰으니까 이 상황은 뭡니까? 패스로스에 대한 이펙트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어쨌든 패스로스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패스로스라는 건 거리에 따라서 시그널 파워가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디스턴스를 똑같이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다닌 거니까 패스로스에 대한 이펙트는 안 보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봤더니 뭐 이런 이렇게 엔벨롭 같은 게 나타나고 그래서 엔벨롭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엔벨롭이 사실 뭐냐? 네. 그 엔벨롭. 네. 그래서 엔벨롭이 이 측정을 했을 때 그 엔벨롭이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리고 이런 엔벨롭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롱텀 페이딩이라는 거예요. 네. 롱텀 페이딩. 네. 롱텀 페이딩이다. 다른 말로 쉐도잉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왜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건물이 있거나 뭐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네.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여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 뒤로 이제 숨어버리죠. 네. 그러면은 감쇄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막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 리시브 파워 작아지고 여기 그러니까 뭐 산 만난 거예요. 여기 이제 건물 뒤로 이제 숨어버린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 뭐 바로 뒤에 이제 뭐 우리가 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 바로 뒤에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죠. 그림자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쉐도잉이란 말을 씁니다. 쉐도잉. 네. 롱텀이란 말은 이 산 뒤로 여러분들 휴대폰이 숨었을 때
오래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금방 뭐 여러분들이 산 뒤에 있다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산에 산이던 어떤 건물에 가려지면은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뭐 1m 적어도 최소한 1m에서 한 20m 정도.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라지 스케일이다. 큰 스케일로 영향을 준다. 예. 아까 2분의 람다는 얼마였어요? 예. 우리가 5G 3GHz 했더니 2분의 람다가 3GHz일 때 캐리어 프리퀀시가 3GHz일 때 5cm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cm하고 1m 20m하고 이거는 뭐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라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요거를 스몰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라지 스케일로 변하는 게 있고 스몰 스케일로 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지 스케일 페이딩은 롱텀으로 영향을 주겠죠. 굉장히 오랜 기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1m에서 20m를 벗어나려면 자동차 속도를 꽤나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20m 금방 자동차에서는 벗어나긴 합니다만 자동차를 탔을 경우에.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1, 2초는 걸릴 텐데 이 통신에서 1, 2초는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게 뭐 마이크로 세컨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1초면은 벌써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롱텀, 상대적으로 롱텀이라고 할 수 있다.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숏텀 페이딩이라고 하고 롱텀 페이딩,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페이딩은 이제 롱텀 페이딩 또는 쉐도잉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숏텀 페이딩 모델, 네, 프리퀀시 뭐 플랫 페이딩,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